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트입니다. 2022년 5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외교부 장관이 키우에 방문하였습니다. 리만입니다. 댐이랑 같이 있는 다리가 폭파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폭파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로 진격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나 이지음으로 삥 돌아가야 합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학령단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니프르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르 지역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의용군들입니다. 이들은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 BTR-80 장갑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장비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폴란드 전차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3% 인하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크게 둔하여 인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세계가 러시아의 전면전을 선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이 안되고 있는 듯합니다. 전방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에게 지급되는 하루치 식량이 감자 한 알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정밀 타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고도화된 무기를 제공하며 전투력이 증강돼서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곡사포의 80%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08문의 M777 곡사포 중 85문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M777 곡사포가 수송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은 아직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정보 트위터에 의문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디네스 소령의 신념의 조인이라는 군궁기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후 이 사진은 추후 프로젝트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